간밤 있었던 주요 글로벌 이슈들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너5 시간입니다. 지난 두 거를 연속으로 미국 증시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오늘은 어느 정도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고요. 금리 인하 시기가 다시 한번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를 부추기면서 뜨겁지도 그렇다고 차갑지도 않은 하루를 보냈던 오늘 새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글로벌 주요 이슈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 볼 부분은 바로 애플의 이슈가 되겠습니다. 시장의 기다리고 있었던 이 AI를 탑재한 아이패드 드디어 공개가 됐는데요. 구체적인 소식들 또 사양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4라고 흔히 시장에 알려져 있죠. AI를 다룰 수 있는 전용 애플만의 칩이 탑재된 아이패드 프로가 출시가 됐습니다. 이미지에 보이는 이 아이패드 프로가 그 모습인데요. 새로운 아이패드 라인업을 놓고 팀쿡 애플 최고 경영자는 오늘이 아이패드 출시 이후 가장 중요한 날이다라고 온라인 행사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애플이 아이패드 신제품을 내놓는 것은 2022년 이후 1년 5개월 만이고요. 이번 행사에서 시장이 가장 주시했던 부분은 애플의 AI 전략입니다. 애플은 아이패드 프로에는 M4 반도체를 탑재했고 아이패드 에어에는 M2 반도체를 적용했는데 특히 M4는 애플의 맥북에 탑재된 M3보다도 더 고성능 반도체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인텔이나 AMD, 퀄컴 등의 AI 반도체에 비견될 성능을 지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기존 아이패드 프로와 비교해봤을 때도 CPU는 50%, 그리고 그래픽 엔진은 4배 정도 빠르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기술을 탑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께와 무게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애플은 신형 아이패드 프로 두께가 5.1mm로 역대 가장 얇은 제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분기에 아이패드 판매가 17% 정도 급락을 했었는데 애플은 올해 아이패드 매출이 다시 한번 이 신제품과 함께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또 새로 전해졌던 소식은 애플이 데이터 센터용 AI 칩을 자체 개발하고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이 빅테크 기업들 안에서는 AI 지각생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AI와 관련된 모멘텀이 굉장히 적었던 대표적인 기업이었는데요. 다만 늦게라도 직접적으로 데이터 센터용을 위한 AI 칩을 개발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간밤 새로 발표된 이 신제품이 애플의 주가에 새로운 날개가 되어줄 수 있을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간밤 주가는 강보합권으로 마무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애플이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식이 또 악재로 작용될 수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빅테크들이 지속적으로 기존 반도체 회사에서 어느 정도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적으로 센터를 구축해 가고 있다는 것은 또 안 좋은 쪽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엔비디아를 놓고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 간밤에 두 가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엔비디아를 팔아냈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상향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 드럭켄 밀러라고 불리는 이 미국 안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헤지펀드 투자가가 있습니다. 그의 별명으로는 월가의 돈 버는 기계라는 별칭이 있을 만큼 이 미국 시장 안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로 불리는데요. 드럭켄 밀러가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던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지분을 줄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드럭켄 밀러는 2022년경 파트너의 소개로 엔비디아를 알게 됐다라고 하고요. 150달러 선에서 엔비디아를 투자했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 그가 900달러까지 엔비디아의 가격이 오르자 지분을 일부 정리했다라고 간밤 CNBC 인터뷰를 통해서 전해왔고요. 그러면서 나는 워렌 버핏이 아니다. 한 종목을 10년, 20년 동안은 소유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AI를 놓고 단기적으로 AI 붐이 지나칠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AI에 대해서 낙관적인 입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한편 이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엔비디아의 주가를 오히려 상향 조정해 주기도 했습니다. 기존 $1,000 선에서 $1,100 선까지 상향으로 조정을 했는데 현재 종가 대비해서도 2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골드만삭스의 분석가 도시아 하리는 AI 서버 수요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나타내고 공급이 개선되고 있다면서 엔비디아의 2025년에서 27년 연간 2인 추정치를 평균 8% 정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작년에 200% 넘게 주가 상승을 보이기도 했었죠. 올해 들어서도 80% 이상 추가 상승을 만들어냈는데 앞서 애플 사례에서 확인해봤듯이 이 빅테크 중심의 자체 AI 칩 개발 경쟁이 거세지면서 AI 칩 분야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던 엔비디아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이 한 번에 전해지면서 엔비디아는 간밤에 1.7% 정도 주가 하락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실적 관련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월트 디즈니의 실적을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디즈니 플러스 출시 이후에 처음으로 사업이 흑자로 전환이 됐다고 합니다. 자세한 매출 내역을 확인을 해보면 작년 대비해서 매출 같은 경우는 1% 정도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220억 달러를 기록했다라고 현재 공시를 통해서 실적이 나왔고요. 그리고 월가가 예상했던 매출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 EPS 같은 경우는 월가 예상 이익치보다도 훨씬 더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매출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로는 스트리밍 사업부의 흑자 전환과 또 테마파크의 호조가 좋았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스트리밍 쪽을 먼저 보자면 디즈니 플러스의 유료 핵심 가입자가 현재 1억 명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이 또한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치였고요. 또 디즈니 플러스를 포함해서 엔터테인먼트 사업부 같은 경우는 1분기 매출액이 4,700만 달러의 영업이익을 보고했다고 합니다. 전년 동기에서도 상당히 많이 호조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2019년에 디즈니 플러스가 처음으로 출범을 했고 지속적으로 넷플릭스와 경쟁을 해왔는데 지금까지는 연속 적자를 보여줘 왔습니다. 그럼 디즈니 플러스가 다시 한번 영업 적자가 아닌 영업 호조로 전환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예상보다 빠르게 호실적이 나왔다라면서 안도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디즈니는 스트리밍 사업부의 빠른 이익 전환을 감안해서 올 회계 연도의 이익 전망치도 종전 20%에서 25%까지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디즈니의 실적 전망이 올 하반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디즈니 주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9% 넘는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테슬라 소식도 미국 시장에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쪽에서 나온 데이터를 통해서 오늘 테슬라의 주가가 다시 한번 출렁이기도 했는데요. 중국 쪽에서의 판매 부진 소식은 계속적으로 전해져 왔습니다만 4월 중국 공장에서의 출하량이 전년 대비 18% 결과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위에 보시면 비아디가 30만 대 정도를 출하를 했고요. 그리고 중국 공장을 가지고 있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62,167대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해서는 두 자릿수 이상의 감소폭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어느 정도 테슬라가 중국에서의 판매량이 부진하다라는 부분을 알고 있어서였을까요? 그나마 주가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해볼 부분은 이 중국 전기자동차 안에서 그나마 신에너지 승용차 배송은 전체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하면서 80만 대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일론 머스크가 4월 말에 중국을 깜짝 방문했었죠. 그리고 중국 정부로부터 완전 자율주행 배포에 대한 원칙적인 승인을 얻어내서 중국 안에서 판매 증가가 현재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4월 달에 출하량은 이러하지만 자율주행 모멘텀을 중국에서 다시 한번 부각시키면서 남은 하반기의 실적은 어떻게 나올지 이 부분도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테슬라 오늘 장중에는 3% 넘는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전해진 소식에 의하면 SEC 게리 겐슬러 의장이 다시 한번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증권성을 띠고 있고 증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발언들이 몇 년째 이어져 오면서 다행히도 시장에는 큰 충격으로는 다가오진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대부분의 코인들은 전일 대비 1% 정도 하락으로 전환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 게리 겐슬러가 로빈후드를 통해서 웰스 노티스를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로빈후드는 증권거래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면서 암호화폐 거래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본격적인 조사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경고장을 받은 건데요. 해당 소식으로 주말 사이 6만 7천 달러까지 올랐던 비트코인 가격이 6만 3천 달러까지 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게리 겐슬러발 리스크가 이 암호화폐 시장에는 계속해서 잔존해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의 분위기는 전환될 수 있을지도 확인됩니다.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이슈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 5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화요일장 리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후 주식회사 플래처 대표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화요일장 리뷰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 혼조세로 보합권에서 좀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에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들이 보였는데요. 화요일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간밤에 미국 증시는 긴장 속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동 지역에서 지속되고 있는 갈등, 특히 이제 이란의 부분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라파 지역 침공 관련된 부분들에서 우려감들이 나타난 속에서도 올해 OPEC 플러스의 원유 증산 가능성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유가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하락이 좀 있었는데 일단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같은 경우에도 0.1불 그리고 이제 브렌트유 같은 경우도 0.17불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한적인 하락이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실제 OPEC+가 증산 여부를 결정하는지까지는 아직까지 유가 상승률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어제 크렘린궁에서 이제 취임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집권 5기가 공식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이제 서방의 제재로부터 자급자족하고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는 발언을 하게 되면서 서방 국가로부터의 제재를 오히려 피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러시아 내무부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해서 수배령을 내린 만큼 이제 우크라이나의 갈등을 좀 더 장기적으로 역할을 이끌어갈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보안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암살 시도를 했던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는 발언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서방에서의 제재 부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가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시장에서의 피로감들은 계속 누적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 증시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이슈 없이 그러니까 3년물 국채 입찰도 원활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좀 참고했을 때는 오늘 시장은 상대적으로 변동폭이 크기보다는 조정 가능성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정 장세를 예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계속해서 미국 증시 내에서도 기업 이슈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틱톡 측면에서도 기업 이슈가 있었고요. 테슬라, 엔비디아 모두 소식들에 의해서 좀 움직이는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줬는데요. 기업 이슈 저희가 어떤 것에 주목을 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 미국 증시에서 큰 이슈가 있었던 기업들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은 대중국 견제 관련된 부분을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완전자율주행 부분을 승인을 받은 이후에 조금 악재성 요인으로 상하이 공장이 지난 4월 판매량이 약 18% 축소되었다는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이제 중국 내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의 과잉 경쟁으로 저가 경쟁이 계속 지속된 바람에 테슬라의 모델들이 공격적으로 판매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틱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의 수정헌법 1조에 따라서 정면 위배된다는 내용으로 틱톡 금지법에 대해서 제소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실제로 이 틱톡 금지법을 이제 서명을 한 바 있는데 이제 지금 현재 270일 이내에 미국 내 사업을 매각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구적 퇴출될 예정입니다. 만일 이제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하루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응징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이든스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미국 내 틱톡 이용자는 1억 5천만 명으로 상당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2020년도 트럼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틱톡 금지 행정명령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몬테나주에서의 틱톡 금지법이 표현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바 있었는데 미국 CNBC 측의 발언에 따르면은 추후 연방 대법원까지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있기 때문에 틱톡 관련주도 좀 타격을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나가서 이제 미국 상무부가 인텔 그리고 퀄컴의 화웨이 수출을 전면 열어 취소를 한 바 있습니다. 이제 화웨이 같은 경우는 지난 4월에 출시했던 메이트북 X프로의 노트북에 인텔의 코어 울트라 라인이 탑재가 됐었는데 이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에 있어서 좀 장기적인 조정 가능성을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지난 3월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와 관련해서 러시아에 대한 서방 제재를 고려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노후 반도체 장비 판매를 중단을 한바 있는데 여기 이제 중국 관영 맥스텔 글로벌 타임스가 SK하이닉스를 직접 언급을 하면서 한국이 미국에 주도하는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에 동참하지 말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제 지난 2020년 그러니까 90억을 들여서 이제 인텔의 랜드 플래시 사업부를 인수하게 되면서 중국의 다른 공장을 넘겨받은 바가 있는데 2022년에는 다른 이 공장까지 작품을 진행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의 제재로부터 워낙 압박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매각설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현재 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023년 7월 그러니까 매각설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해서 본격적인 탈출 움직임이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시장을 놓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장기적 성장성에 대한 탄력이 줄어들 것을 조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금 소폭의 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의 억만장자 드럭킨 밀러가 이제 1분기 내에서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지분을 많이 축소했다라는 발언이 나왔는데 이는 이제 단기적인 인공지능 부분에 대해서의 우려 목소리로 이제 아무래도 매도 물량을 나온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드럭킨 밀러는 지난 2022년 그러니까 $150의 엔비디아의 지분을 취득하기 시작하면서 최근 이제 $900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축소를 한 바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AI 성장성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은 드럭킨 밀러도 직접 본인이 워렌 버핏과 같은 장기적 투자자는 아니기 때문에 차시절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다만 장기적 AI 성장성은 긍정적이다라고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100 상향한 바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관련된 종목들이라고 하면은 조금 편차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엔비디아의 영향을 받는 국내 반도체주의 주가 흐름도 한번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마켓 리더들의 한마디 듣고 오겠습니다.